떡국의 변신 특별한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떡국 레시피. 여기 단계별로 떡국을 끓이는 방법과 필요한 재료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떡국 끓이는 법. 재료 준비. 떡국 떡 사전에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합니다. 소고기 사태 또는 국거리용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다시마, 멸치 등으로 육수 준비. 육수는 떡국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 마늘, 계란, 김가루, 소금, 간장, 참기름 등 기타 양념 재료 준비. 떡국에 추가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 해물. 굴, 새우, 홍합과 같은 해산물을 추가하여 해물떡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물은 국물의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김치. 잘 익은 김치를 볶아 넣으면 김치떡국이 됩니다. 김치는 매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치즈. 떡국에 모차렐라 치즈를 넣으면 치즈가 녹아 부드러운 맛과 질감을 더합니다. 만두. 만두를 추가하여 떡만두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두는 떡국에 식감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추가하여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잣. 잣을 소량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떡국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 시금치, 숙주나물 등의 채소를 추가하여 영양가를 높이고 색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재료들은 떡국의 기본 맛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과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고 조합해보세요. 육수 만들기.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 국물을 우려냅니다. 국물이 우러나면 다시마와 멸치는 건져냅니다. 소고기 볶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국물 끓이기. 육수에 볶은 소고기, 마늘, 소금, 간장을 넣고 국물을 끓입니다. 떡 넣기. 떡국 떡을 넣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끓입니다. 계란 풀기. 계란을 풀어서 떡국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무리 양념 조절. 소금과 간장으로 마지막 맛을 조절합니다. 서빙. 그릇에 떡국을 담고 파, 김가루를 올려 장식합니다. 이러한 추가 재료들은 떡국의 기본 맛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과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고 조합해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